술 그리고 상태 별로 안 좋으세요. 기름진 음식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집에 있는 소도구나 그다음에 뭐 주방기구나 뭐 다양한 것들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끊임없이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. 그렇다면 두 도전자는 얼마나 살을 빼야 하는 걸까요? 네, 심영아 씨는 지금 현재 체중이 68kg 정도 되세요. 근데 목표 체중 55kg. 그래서 두 달 동안 13kg를 감량하기로 같이 이제 목표를 정했고요. 최근 둘째를 출산한 영화 씨의 감량 목표는 13kg. 무리한 운동보다는 유산소 및 근육량 운동이 병행될 거라고 합니다. 저희 권혜진 씨는 지금 77.1kg 나가세요.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날씬했을 때가 65kg였거든요. 65kg보다 훨씬 날씬해질 수 있게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50kg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표는 사실 좀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18kg 정도 감량입니다. 내장 지방이 평균 수치를 넘는 애진 씨는 부위별로 강도 높은 운동과 생활 밀착형 운동을 해야 한답니다. 감량 목표는 18kg. 주방이 별로 안 뚱뚱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열심히 할 거라고 최선을 다할 거라는 거는 이제 확신하겠죠. 살이 전국에 나간다는 게 창피한 생각도 들지만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트레이너님도 도와주시고 하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한번 제 살을 불태워보고 싶습니다. 하나 둘 셋 파이팅! 다음 주에 만나요. 각자의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뗀 두 도전자. 희노애락이 담긴 체중 감량 리얼 스토리가 펼쳐집니다.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.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대한민국을 점령한 스타일을 찾아 나선 나 스타일 포고원 S. 모든 스타일을 쭉쭉 빨아들이겠다는 각오는 내가 봐도 훌륭했지만 도저히 공통 분모가 없는 가지각색 스타일들. 과연 나를 만족시킬 단 하나의 스타일은 무엇일까? 요즘에 핫한 트렌드는 뭐예요? 가을이니까 내추럴하면서도 좀 포인트가 되어야 되고 빈티지한 모자? 타투 스타킹도 체크 패턴 들어간 셔츠나 네? 그치요? 시작부터 멘탈 붕괴 공황 상태에 빠진 나 빈티지한 모자? 타투 스타킹도 그때 내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 하나 있었어. 단발 짜니까 훨씬 잘 어울리네. 요즘 핫 트렌드야. 단발 머리 그러고 보니 이곳에 모인 패션 피플들 미리 작전이라도 짠 듯 죄다 단발들로 무장했다.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핫 트렌드. 요즘 단발머리가 네. 핫한 트렌드라는데 정말이에요? 네 맞아요. 고준희 씨나 송혜교 씨 보고 너무 이뻐서 자른 것도 있어요. 근데 확실히 조금 기장 짧은 게 유행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. 목이 길다 보니까 긴 머리보단 단발을 더 하게 돼요. 요즘 핫한 트렌드는 단발머리인 것 같아요. 드디어 찾았다. 한반도를 사로잡은 단 하나의 스타일. 스타일 보고서 파일 넘버 원. 단발머리 너는 누구냐. 오빠들의 영원한 로망 썰리부터 아시아의 여신 송혜교까지 최근 많은 스타들이 단발머리로 변신을 꾀했으니 그들 중에서도 단발 스타 탑이라 하면 단연 이 사람 바로 배우 고준희. 대표적이죠. 단발로 변신한 그녀의 선택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. 이뻐요 정말. 감사합니다. 그녀의 단발 변신 지켜보는 내가 더 고마울 정도. 그렇다면 고준희에 이어 단발머리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또 다른 스타는 과연 누구? 오랜만이에요. 아, 저 혹시 여기 우차사에 네. 단발머리 스타가 출연한다고 그래가지고 단발머리 스타 누구? 되게 이쁘시고 네. 네, 아주 키도 크시고 네, 그렇다고 그게 저는 아니란 얘기죠. 치워. 미안하다. 이 사람은 아니다. 단발에 키 크고 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네요. 예, 정말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내가 그분보다 뭐 못 나간 건 아니지만 정말 저랑 비슷한 외모를 갖고 계신 바로 뱀파이어 인터뷰에 나오는 아하.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단발머리 스타 바로 그 주인공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은지입니다. 네.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종횡 무진 누비는 바로 이 사람 박은지 씨 되시겠다. 아, 특종 잡기 진짜 힘들다. 물론
단발머리다. 조금 조금씩 자르다 보니까 길이가 좀 짧아졌는데 사람들 반응도 되게 좋고.